지난해 한국 드라마 역사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무려 84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미국의 고담 어워즈 시상식에서는 한국 드라마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금년에는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는 대사를 남긴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드라마들을 놓고 상을 주는 일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이 드라마는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우리가 지금 당연한 것으로 누리는 모든 것에는 그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역시 역사적 뿌리가 있죠. 그것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탄생한 드라마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심각하고 진지한 비극이고요. 또 하나는 유쾌하고 발랄한 희극이었습니다. 우리는 TV 연속극을 드라마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외연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라디오 연속극을 포함해서 영화도 드라마에 속하고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오페라, 발레, 뮤지컬도 드라마에 포함됩니다. 드라마, 이 말은 고대 그리스 말인데요. 이걸 분석해보면 앞에 붙은 이 드라라는 말은 행위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붙은 마는 어떤 행위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하게 되면은 행위로 표현된 것이라는 뜻이 되죠.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무대로 나와서 이야기 속의 사건을 직접 행동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은 드라마의 탄생은 그리스 문학사의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드라마가 있기 전에는 서사시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서사시를 에픽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이건 역시 그리스 말 에피코스에서 왔고 그리고 이 에피코스라는 말 요거는 말을 뜻하는 그리스 말 에포스에서 왔습니다. 사실 에포스 이 말 자체로 서사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사시라는 건 뭐냐 했을 때 가수나 시인이 이야기를 혼자서 다 말로서 즉 에포스로서 풀어내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우리의 판소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꾼이 나와서 춘향이도 하고 이도령도 하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는데 관객은 그 소리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속에서 그려지는 사건과 장면을 상상하게 되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그렇게 공연되었던 서사시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세기 중반부터는 서사시보다는 길이가 훨씬 짧고 음악이 강조된 서정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서정시는 영어로 릴릭이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릴리코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릴리코스는 그리스의 전통 악기인 리라를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서사시가 단순한 운율에 맞추는 그런 낭송인데 반해서 이 서정시는 아주 다양한 운율에 담겼고 리라나 기타라 같은 악기 반주가 곁들여진 노래였습니다. 그리스 사회가 민주정이 되면서 문화를 즐기는 관객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또 이들을 위한 공연이 필요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리사이틀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합창 서정시 형태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릴리코스 코러스라고 합니다. 합창단이나 합창 이걸 영어로 코러스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여기에서 쓰인 코러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 즉 드라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서사시, 서정시, 합창 서정시 모두 이게 다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공연인데 반해 드라마는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처럼 말하고 노래하고 몸짓을 써가면서 행동으로 사건을 재현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실감나게 하려고 인물의 성격과 지위에 맞는 그런 가면과 복장도 사용했죠. 관객들은 그냥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우들의 행위와 모습을 보고 이야기와 사건을 즐기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행위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드라마였습니다. 최초의 드라마는 비극이었습니다. 기원전 534년 그리스 아테네 시내 한복판에 있던 아고라에서 디오니소스 제전이 열린 때였습니다. 이때 비극 경연대회가 열렸고
드라마를 공연한 팀이 우승자로 뽑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드라마에 상을 주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드라마가 바로 이때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비극에는 아예 극이라는 말이 있어서 아 비극 그러면 연극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앞에 붙은 이 비자가 한자로는 슬픈이라는 뜻이 돼서 비극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슬픈 연극이라는 뜻이 되고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아주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비극은 전혀 다른 뜻이었습니다. 비극은 영어로 트라제디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트라제디라는 말도 그리스 말 트라고디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고디아는 수염소를 뜻하는 트라고스라는 말과 노래를 뜻하는 아오이디아라는 말이 합해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죠? 바로 염소의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트라고디아를 슬픈 연극, 즉 비극이라고 할까요? 옛날 그리스에서는 트라고디아가 언제, 어떻게 노래되었길래 염소의 노래라는 뜻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 트라고디아가 대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경연대회 형식으로 공연되었을 때에 그 상품으로 염소를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라고디아는 경연대회로 이렇게 공연되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공연되었기 때문에 아 그건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그 트라고디아를 부를 때 염소의 복장을 했다는 거죠. 염소는 사실 다산과 정력의 상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과 아주 잘 어울리는 짐승으로 여겨졌죠.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 신을 수행하는 사티로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티로스는 바로 머리에 염소뿔이 달렸고 아예 허리 아래 하체는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축제 행렬을 사람들이 할 때 바로 이 사티로스로 분장한 사람들의 춤과 노래가 거기에 어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른 것이 즉 염소의 복장을 하고 부른 것이 트라고디아였다 이런 설명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이 두 가지 해석이 아니라 세 번째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신에게 염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종교적인 제의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트라고디아였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단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염소겠죠?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겠죠? 그 제단과 그 주위로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합창단이 있고 이 합창단이 그 제사의 진행에 따라서 경건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합창의 노래가 트라고디아였던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트라고디아는 종교적인 합창이었고 처음엔 연극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다면 언제 이런 트라고디아를 불렀을까요? 고대 아테네인들은 그 겨울부터 봄이 오는 3월까지 이 디오니소스 신을 위한 다양한 제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아테네 성곽 외곽에 있는 마을마다 농촌의 디오니소스 제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과 2월 사이에는 레나이아 제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2월과 3월 사이에는 안테스테리아라는 제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제전들이 겨울철 농한기에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이것을 달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사,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농사, 특히 포도 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종교적인 제전을 열었던 거죠.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생명을 새롭게 피워내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디오니소스 신도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한 신이기 때문에 봄이라는 계절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의 어머니는 테베 공주 세멜레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제우스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지만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이걸 보고 참지 않았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 제우스의 벼락에 불타 죽게 만들었죠. 그때 세멜레는 제우스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그 불에 타 죽어가는 자신의 애인 세멜레의 몸에서 그 잉태되었던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나 어린 그 태아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허벅지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제우스의 몸에서 다시 자라나 태어난 부활의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였습니다. 봄도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니까 바로 이런 디오니소스와 잘 어울렸던 것이죠.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는 3월에서 4월경에 아테네에서 열리는 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기원전 534년의 일이었는데요. 아테네의 참주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처음 이 제전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시골에서 열리던 그 시골의 디오니소스 제전을 발전시켜서 아테네 도성 한복판 아고라에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디오니소스 제전으로 아주 성대하게 개최했던 겁니다. 아마 거기에는 고도의 이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테네 역사를 볼 때 이 참주라는 지위는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왕족과 귀족, 이 특권 일부 그 세력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을 말합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일반 시민과 농민이 중심이 되는 이런 제전을 열어서 정치적인 지지를 확고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어떤 것이 적절할까 생각해보니 포도 농사와 포도주 제조, 이걸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가장 존중하며 의지하고 또 경배했던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전을 대규모로 열면 민중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도의 포퓰리즘 정책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계산은 정말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했거든요.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이 대 디오니소스 제전을 개최하면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트라고디아 경연대회였습니다. 각자의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며 부르던 트라고디아를 전부 가져와서 이 도시에서 한꺼번에 같이 합창을 경연대회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대회에 붙인 것이었죠. 자, 사람들은 이런 제전이 열린다니까, 그리고 트라고디아 합창 경연대회가 열린다니까 도대체 누가 우승할 것인가, 어느 동네가 우승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비극 경연대, 즉 트라고디아 경연대회는 대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 3일 동안이나 열렸다고 합니다. 이 트라고디아 대회는. 그래서 3명의 비극 시인이 하루씩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각각 비극 3편, 그리고 사티로스 극 1편, 모두 4편을 아침부터 점심 그 먹을 때까지 그 아침 나절 동안 상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시인은 정말 엄청난 명예를 누렸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나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운동선수처럼 존경과 환호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 그리스 비극의 3대 작가로 꼽히는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작가로는 아이스킬로스인데, 이 아이스킬로스는 13번이나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비극 시인으로 알려진 소포클레스는 18번을 우승을 했고요. 에우리피데스라는 작가는 3번 우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철학자 플라톤도 젊은 시절에는 내가 이 트라고디아 경연대회를 빛낼 그런 위대한 비극 시인이 되겠다 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스 비극을 철학적으로 탐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극은 뒤티람보스의 지휘자들로부터 생겨났다. 여기서 말하는 뒤티람보스는 합창 서정시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땠냐? 디오니소스 신의 탄생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흔적은 에우리피데스의 바코스의 여신도들이라는 작품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세멜레께서 먼저 디오니소스를 품고 계셨지만 제우스의 벼락이 떨어지자 진통 속에서, 강요된 산고 속에서 벼락을 맞아 때 아니게 자궁에서 떨어뜨렸다네. 하지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곧바로 디오니소스를 은밀한 곳 허벅지에 받아들였다네. 바로 이 내용이 디오니소스 신의 신비로운 탄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 바로 합창단이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창단이 디오니소스의 그 신비로운 탄생을 노래하는 거,
이게 바로 뒤티람보스 그리고 트라고디아의 원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트라고디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합창 코러스였던 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극이 되었을까? 즉 드라마가 되었을까요? 코러스에서 드라마로 변하게 된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경연대회에서 트라고디아가 서로 경쟁했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참가한 트라고디아 작가들, 비극 작가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까? 자, 그런데 첫 번째 대회부터 아주 파격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테스피스라는 시인이 그 혁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트라고디아는 원래 합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창가들은 전통적인 합창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테스피스는 자기 순서가 되자 아주 신박한 요소를 여기다 도입했습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높은 굽에 신발을 신고 그래야 뒤에부터 잘 보이겠죠. 그리고 가면을 쓴 배우를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스 말로는 이게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히포크리테스의 원래 뜻은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합창단이 쭉 있고 그 히포크리테스가 이렇게 등장하면 합창단이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그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 대답하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대답하는 사람을 히포크리테스라고 부른 겁니다. 히포크리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배우 같은 역할이었죠. 사람들은 이런 테스피스의 공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러스만 있었는데 배우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특별하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합창단과 대화를 주고받으니까요. 자, 우승을 누가 했겠습니까? 테스피스였습니다. 테스피스가 바로 이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겁니다. 이 테스피스의 시도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고디아는 말과 노래만 있는 서사의 낭송이나 합창이 아니라 배우가 이야기의 사건을 행위로서 실행하는 그런 드라마가 될 판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껏 보지 못했던 공연의 혁신이었습니다. 테스피스는 트라고디아를 그야말로 합창에서 벗어나서 비극, 즉 드라마가 될 싹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 다음 경연대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테스피스가 우승을 했으니까 테스피스 형식이 유행했겠죠. 그로부터 대략 40여 년 후에 아이스킬로스라는 작가는 더욱더 신박한 혁신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배우의 수를 하나만 했었는데 테스피스는 둘로 늘렸던 겁니다. 배우가 둘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 배우 둘이 등장하면서 배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아이스킬로스는 이렇게 배우들만의 대화 부분을 따로 만든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라고디아가 본격적인 연극, 드라마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라고디아는 배우들의 대화와 합창단의 노래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는 형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킬로스를 비극의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얼마 후에는 소포클레스라는 작가가 나타나서 배우의 수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배우가 셋이 된 것입니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이 두 사람만 나왔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나오니까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어떤 극단적인 대립과 그 직선적인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었죠. 반면에 이 소포클레스는 서로 그렇게 대립하는 두 인물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중재하는 제3의 인물을 넣어서 훨씬 더 긴장감 넘치는 플롯을 만들어낸 겁니다. 게다가 소포클레스는 무대 뒤가 그냥 벽이었었는데 거기다가 극의 내용에 맞는 배경 그림을 넣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확 높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트라고디아는 처음에는 합창이라는 그런 청각예술이었는데 이 청각예술이었던 트라고디아를 시각적 요소가 더해진 일종의 종합예술로 더욱더 발전하게 된 겁니다. 3대 비극 작가 중에 세 번째 작가로 꼽히는 에우리피데스는 아주 다양한 기계장치를 도입해서 기중기 같은 걸 동원해서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더욱더 풍부하게 제공했습니다. 신이 나타난 장면을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기중기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겠죠. 자, 이렇게 그리스 비극은 단순한 합창에서 시작해서 합창단과 배우들이 번갈아 가면서 합창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그야말로 극으로, 드라마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비극의 전형적인 형식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자, 지금 무대가 보이시죠? 극이 시작되면은 배우가 무대에 나옵니다. 무대 위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 무대를 그리스 말로는 스케네라고 하는데, 이 스케네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투씬, 뭐 키스씬 또는 씬 스틸러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씬이라는 말이 이 스케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씬이 무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대 위에서 배우가 나와서 이제 처음 말을 하겠죠. 이 처음 하는 말을 프롤로거스라고 합니다. 앞에 프로 이 말은 앞이라는 뜻이고, 로거스 이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롤로거스 하면은 처음에 하는 말 이렇게 되겠죠. 배우는 이 말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안보스 운율에 맞춰서 말을 합니다. 이안보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간, 그러니까 장 따단 이런 느낌이죠. 요것을 두 번 씁니다. 그러면 따단 따단 이렇게 되겠죠. 요걸 한 단위로 합니다. 요걸 한 단위로 해서 요 운율에 맞춰서 대사를 얘기하게 되는데, 운율을 잘 보면 우리 심장 뛰는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심장 뛰는 소리를 대충 이렇게 표현하죠. 두근 두근. 요게 바로 이안보스 운율하고 비슷합니다. 두근 두근. 이게 다단 다단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생체 리듬하고 비슷한 그 리듬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단 다단 나가는 요것을 세 번 반복하면 그게 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형식을 이안보스 삼각 운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의하면 요 운율, 그러니까 이안보스 운율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말하는 억양에 가장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 근대가 돼서 영국의 세익스피어라는 위대한 작가가 나왔는데, 이 세익스피어도 자신의 대사를 쓸 때 바로 이 이안보스 운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이 세익스피어에 그대로 남았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롤로거스, 즉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기 말을 하고 나면 합창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합창단의 위치는 그 배우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무대와 그리고 관객들이 있는 객석 사이입니다. 무대와 객석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그리스 말로는 오르케스트라라고 하는데, 오르케스트라라는 마당, 거기에 바로 합창단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말이 익숙하죠? 이 말은 아마도 그 여러분들에게는 관현악단을 가리키는 오케스트라, 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 이 오케스트라가 바로 이 오르케스트라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는 그 합창단이 춤추고 노래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자면 관현악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합창단이 등장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파로도스라고 합니다. 파라, 앞에 있는 파라라는 말은 어디 어디를 향해 이런 뜻이고, 뒤에 호도스라는 말은 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파로도스 하면은 무대 안쪽으로 그 관객들 앞으로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은유적으로 말한 건데요. 트라고디아의 이야기, 즉 비극의 이야기 사건을 하나의 그 긴 길처럼 생각하면, 그 하나의 길이 쭉 펼쳐질 때 그곳으로 합창단이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무대와 객석 사이로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지만, 내용적으로는 비극의 사건 전체 전개에 합창단이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합창이 끝나면 합창단은 오르케스트라에서 자리를 잡고 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창단의 파로도스, 합창단이 등장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끝나면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자, 요 부분을 그리스 말로는 에페이소디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익숙하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에피소드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 에피라는 말은 위로 이런 뜻이고, 에이스라는 말은 안으로 이런 뜻이고, 호도스, 길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에피, 에이스, 호도스, 이게 붙어서 에페이소디온이 되는데, 큰 길이 있으면 그 길 안으로 이렇게 덤으로 끼어들어오는 새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국 학자들은
이 에페이소디온을 사파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자,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라고디아의 탄생과 진화를 잘 보여줍니다. 트라고디아는 원래 합창이라고 했죠. 합창이 하나의 큰 길이었다고 그런다면 거기로 배우라는 새끼들이 끼어들어온 셈이죠. 자, 그러고서 이렇게 굴러들어온 들이 마치 박혀있는 돌을 밀어내듯이 새끼로 살짝 껴넣었던 배우들의 대화 비중이 커지면서 원래 큰 길이었던 합창의 비중은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합창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트라고디아는 합창에서 극, 즉 드라마가 된 것입니다. 에페이소디온이 커가면 커갈수록 트라고디아는 점점 더 합창에서 드라마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파가 하나 끝나면 다시 오케스트라에 서 있던 합창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자, 이런 노래를 이 합창을 스타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스타시몬은 분석하면은 서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붙었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파로도스 움직이면서 불렀지만 2부분에서는 오케스트라에서 계속 서서 부르기 때문에 서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스타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페이소디온과 스타시몬 요게 반복되게 되는데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까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3번에서 5번 에페이소디온과 스타시몬이 반복해서 교대로 된 다음에 그게 마지막 부분이 오게 되겠죠. 그게 마지막 부분을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는 X라는 건 빠져나간다 이런 뜻이고 호도스 이건 길이라고 그랬죠. 그 엑소도스 하면 길을 빠져나간다는 뜻인데 이 트라고디아라는 길을 빠져나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 됩니다. 이때는 배우와 합창단이 퇴장하면서 같이 부르는 게 보통입니다. 자, 이렇게 트라고디아는 배우들의 대사와 합창단의 노래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리스의 비극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연극보다는 노래와 대사가 어우러지는 뮤지컬 또는 오페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현대 연극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합창단을 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